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은 베른의 더에이스 720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베른의 더에이스 720은 베른의 기왕급 차량인데요.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면 국내 모터홈의 베이스 차량 중에 가장 상위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스프린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더에이스 720은 기존에 있던 차량인데요. 이번에 2022년형으로 바뀌면서 베이스 차대가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의 319에서 519로 변경됐다고 해서 어떤 변경사항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도 영어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에이스 720이 아니라 원래는 디에이스 720이 맞겠지만 국내에서는 더에이스 720으로 통칭하니까 그렇게 리뷰한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이 차량이 2022년형이 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319 차량은 속도 제한이 없었고 뒤쪽 바퀴가 달륜이었고 또 엠벅스라고 해서 각종 주행보조장치 등이 있었는데 519로 넘어오면서 속도 제한이 기존에 없던 것에 반해서 90km로 제한이 되고 뒷바퀴 쪽이 달륜에서 복륜으로 변화되면서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고요. 다만 엠벅스가 빠지게 되면서 주행보조 관련된 것들은 빠지게 됐다는 점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량의 가격과 제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에이스 720 2022년형의 가격은 부가세 개소세를 모두 포함해서 1억 6,4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양들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옵션을 포함하시면 1억 7천에서 1억 8천 후반까지도 가격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제원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제원과 관련해서 높이가 2790mm라서 다른 일반 기왕급 차량보다 약간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3m 제한의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위해서 위쪽 높이를 낮춰놓은 것인데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나중에 실내를 보여드리고 하겠지만 전체적 높이를 조금만 더 높인다면 이 차량의 단점들이 좀 개선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내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위에 있는 벙커 공간일 텐데요. 더에이스 720 같은 경우에 벙커 베드가 아니라 안쪽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드랍 베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 공간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의 전면부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벤츠 마크일 텐데 아주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같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이 차량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4채널 어라운드 뷰입니다. 차량 4군데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운행 시에 깜빡이를 넣으면 그쪽 방향을 보여주고 운행 중에도 뒤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고할 차량인데 구매자분께서 별도로 블랙박스를 선택을 하셔서 밑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4채널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도 이틀에서 3일 정도에 녹화 시간을 제공하긴 하지만 차주분께서는 오랫동안 차를 세워두시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녹화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적용하셨다고 하는데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블랙박스를 또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제공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에이스 720의 베이스 차량인 스프린터 519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ED 헤드램프를 지원하고 있고 뒤쪽에 LED 테일램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코너링 램프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야간에 시야를 확보하시기에 용이하다는 부분도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이드미러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일반미러와 관광미러 두 개가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물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조절은 전동으로 하실 수 있고 접는 것은 이렇게 수동으로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동으로 접히는 범위는 좀 작은 편이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4채널 블랙박스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석 쪽 출입문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면 사이드 스텝은 별도로 제공이 되지 않아서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안쪽으로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서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위로 올라가시면 좀 더 편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는 컨티넨탈 사이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205에 75에 R16C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량보다 휠은 조금 더 예쁘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면 수납함 살펴보겠습니다. 더에이스 720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왕급들과 비교했을 때 수납한 공간이 좀 작다는 게 분명한 단점인데요. 저같이 캠핑짐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수납 공간입니다. 문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수납한 공간이 생각보다는 작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기존 수납한 공간이 절반 정도 됐던 것에 반해서 좀 더 밑으로 공간을 늘려서 많은 것들 수납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 밑쪽에는 또 매트가 깔려 있어서 수납하실 때 바닥 긁히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안쪽에 지금 등이 없는데 등 같은 것들은 좀 추가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출입문 살펴보겠습니다. 출입문에는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마크가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안쪽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전자식 출입문 장치인데 블루투스 연동해서 또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출입문도 상단으로는 LED 등이 따로 있어서 출입하실 때 어둡지 않게 밝혀주는 부분 좋아 보이고요.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요. 전동 스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리게 되면 높이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올라가는데 전혀 부족함 없을 것 같고, 안쪽으로는 별도의 손잡이가 없는데 바깥쪽 문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오르고 내리실 때 잡고 오르내리시면 훨씬 더 편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는 부분도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궁금해하실 부분은 모기장일 텐데요. 모기장 이런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벌레들 들어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부분 좋아 보입니다. 또 눈에 가장 띄는 것은 위에 있는 어닝일 텐데 4m짜리 전동 어닝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닝 밑으로 LED바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출입문 옆쪽으로는 두 개의 송풍구가 있는데 냉장고와 히터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외부에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12V 시가잭 단자, 220V 단자, USB 단자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뭘 연결해서 TV를 보시거나 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뒤쪽 타이어 쪽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뒤쪽에 복륜이 적용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는데요. 뒤쪽에 하중이 많이 실리고 큰 무게가 실리는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복륜이 아무래도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어서스도 추가 옵션으로 장착 가능하시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에이스 720 같은 경우에는 태사 오토레벨러를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태사 오토레벨러 같은 경우에는 차체 전체의 균형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안쪽에서 생활하시면서 움직이실 때 차량이 꿀렁꿀렁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필요할 경우에 장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 수납함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수납함의 높이는 성인 남성 허리 정도 돼서 물건 수납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열자마자 이렇게 등이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자동으로 등이 켜지게 되는 부분 좋아 보이고, 안쪽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짐들 수납하시는 분들은 좀 작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캠핑 짐들 수납하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서 오셔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쪽 수납함과 마찬가지로 매트 깔려 있어서 바닥 긁히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후면 수납함 안쪽으로는 이렇게 12V 시가잭 단자와 220V 단자 있어서 전기 제품들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납함 뒤쪽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에는 청수주입구 마련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외부 샤워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수주입구를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물 관련된 시스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수통 용량은 240L고요. 오수통은 130L. 그리고 카세트 토일렛이 적용되어 있는데 19L 용량입니다. 청수통과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배관 같은 경우에도 히터 옆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동파에 있어서는 신경 써서 설계하셨다는 것 확인을 했고요. 외부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동파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4채널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는데 상시 후방 카메라로 쓰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옵션 장착하신 블랙박스용 카메라 보이실 거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좀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견인장치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 견인장치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견인장치의 허용 하중은 5,500파운드고 2.5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수직 하중 같은 경우에는 350파운드라서 16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뒤쪽에 보면 도메틱사의 19L 카세트 토일렛이 적용되어 있고요. 밖에 보시면 SOG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 SOG는 변기 쪽에서 나는 냄새들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더 S720에서는 SOG를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큰 비용 들어가는 옵션이 아닌데 여름철에 상당히 냄새를 제거해 주는 데 있어서 탁월하기 때문에 SOG 옵션을 적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드 수납함입니다. 가스통 하나가 수납될 정도의 사이즈인데 원래 이 차량에 화기가 들어가는 베이스로 설계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스통을 위한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변을 태울 수 있는 신데렐라 변기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신데렐라 변기가 사용되게 되면 가스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스통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또 통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히터에 부동액이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한전 인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전 인입구를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더에이스720에는 600A의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되게 되고요. 3kW의 인버터가 제공되게 되고 태양광 판넬 450W가 적용이 되고 MPPT 용량은 30A, 주행 충전기는 120A가 적용되고 한전 충전기는 50A짜리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인산철 배터리 600A를 추가해서 최대 1200A까지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태양광 판넬 같은 경우에도 최대 1800W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용량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5kW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시고 그렇게 되면 에어컨 사용과 그리고 안쪽에 인덕션 옵션을 선택하셨을 때 같이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인버터 용량이 제공되게 됩니다.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더에이스720에는 드랍베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드랍베드 적용을 실내 공간 활용성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인데 더에이스720에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시면 드랍베드까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67cm 정도 되는데요. 성인 남성이 지나갔을 때 머리가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더에이스720의 재원을 설명드릴 때 높이가 2.8m 정도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이패스 제한 높이인 3m를 감안하더라도 3m까지 전체적으로 높이게 되면 20cm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높이가 187cm 정도가 될 텐데 대부분의 성인 남성과 아이들, 여성분들이 사용할 때 전혀 머리에 걸림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에이스720을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이 전체적 캐빈의 높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서 유저분들이 생활하는데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제 거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은 보시다시피 스위블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에 적용돼 있어서 상당히 여유로운 거실 공간을 쓸 수가 있는데요. 더에이스720은 전체 길이가 7.2m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짧은 기한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실 공간 자체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최소 5명에서 6명까지는 충분히 둘러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은 큰 거실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 베이스다 보니까 전동 조절이 다 되게 되고 시트 자체의 착좌감도 좋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트 전체 높이가 운전석과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소파들보다 약간 낮다는 게 있는데요. 이쪽 공간만 이용을 하게 된다면 테이블 높이를 낮춰서 사용하면 되니까 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다 같이 둘러앉았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약간은 낮다는 거 그런 점은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위블 시트를 적용했을 때 항상 냉기에 대한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단열 처리된 유리창 가림막이 있으면 훨씬 더 이 공간을 따뜻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예전 타이푼 모빌 영상 때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베른에서는 단열 처리된 가림막은 제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단열 처리된 가림막이 있었을 때 물기 같은 것들이 유리창 안으로 들어가서 고장이 난 사례들이 있어서 적용하시지 않는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 가림막이 없게 되면 앞쪽으로 커튼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커튼 설치를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공간을 스위블 하지 않고 뒤쪽 거실 공간만 쓰더라도 충분한 공간인데 그럴 경우에는 겨울철에 이 공간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지금 촬영을 위해서 좀 빼놓은 상태인데 이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가림막도 설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냉기를 차단해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드랍베드를 적용했을 때 거실 공간을 못 쓰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드랍베드 사용 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드랍베드 내려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옆쪽 공간들 같은 경우에는 드랍베드를 내리면 사용하기 힘든 공간입니다. 하지만 드랍베드가 운전석과 조수석 뒤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한 명이 올라가서 잔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서는 식사를 하시거나 대화 나누시거나 하는 거는 불편함 없는 부분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실 테이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93x62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실 수 있고 이렇게 높이 조절도 되는 테이블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실 공간의 2열 쪽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유럽식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되면 뒤쪽 자리 두 개만 있어서 일반 차량 시트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더에이스 720 같은 경우에는 큰 거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 전체를 U자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뒤쪽이 일반 소파와 같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으라고 하면 3점식 벨트가 아니라 2점식 벨트가 적용돼 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이 차량은 4인 탑승인
탑승인데 앞쪽 두 자리와 여기 있는 두 자리를 사용해서 4인 탑승이 가능하고 2점식 벨트가 적용되긴 했지만 앞보기 시트이기 때문에 뒤쪽에 앉아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생활방수가 가능한 시트로 마련되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세무 느낌의 시트 재질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쿠션 자체는 두꺼운 편이라서 앉았을 때 착장감은 괜찮고요. 뒤쪽 시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98에 123cm 정도 되는 길이라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공간이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 길이가 50cm 정도 되는데 충분한 길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이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을 만한 길이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열 시트 쪽 같은 경우에는 드랍배드 적용으로 인해서 머리에 간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더 S720에서는 위쪽 수납장 크기를 좀 줄이면서 머리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앉으셨을 때 머리에 간섭 없이 앉으실 수 있는 부분도 세심하게 잘 설계가 됐다고 보이고요. 뒤쪽에는 유럽식 창이 있는데 일반적인 유럽식 창과 마찬가지로 모기장 그리고 쉐이드 모두 적용이 돼 있고 위쪽 수납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으로 열어야 되는 타입이긴 한데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아시의 720과 마찬가지로 스프링으로 된 경첩이긴 한데 이 경첩 같은 경우에는 소리는 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납 공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앉았을 때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장 옆쪽으로 보시면 220V 단자 2개와 12V 시가잭도 있어서 주방 공간 쪽에서 뭔가 사용하실 때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수석 쪽에 있는 측면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측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주행시에 앉으실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벨트나 이런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사이즈의 시트라서 앉아서 편하게 쉬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위쪽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 쪽과 동일한 사이즈의 수납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유럽형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열어두시면 맞바람이 쳐서 환기시키실 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는 2열 시트 쪽과 사이드 시트 쪽에 220V 단자와 12V 단자가 각각 두 개씩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업무 보실 때 전원 단자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실 공간은 또 침실로도 변환이 가능한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을 먼저 내려주시고요. 테이블을 낮춰주신 이후에 여기에 쓰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큰 시트 두 개만 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시트들은 먼저 빼주겠습니다. 시트를 빼주고 나면 함께 제공되는 받침을 이곳에 이렇게 놔주시고 이 두 개의 시트를 이렇게 펴서 네, 이렇게 두 개의 시트를 깔아봤는데요. 큰 두 개의 조각으로 침대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은 좀 적을 것 같고 이 폭 자체가 110cm 정도 되고 길이는 2m가 훨씬 넘기 때문에 누웠을 때 상당히 편안합니다. 이 침실 같은 경우에는 드랍배드를 내렸을 때도 사용 가능할지가 분명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아까 내려서 측정을 해보니까 60cm 정도 나와서 여기 앉아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힘들겠지만 주무실 때 60cm 정도가 있으면 크게 답답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로 침실 공간을 쓴다고 생각하면 아래쪽에서도 한 분 주무실 수 있고 위쪽에서도 주무실 수 있고 뒤쪽에도 두 분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침실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공간 뒤쪽으로 보시면 LG 27인치 스마트 TV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브라켓 방식이라서 원하는 각도대로 놓고 사용하실 수 있고 밖으로도 돌려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각도 조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2열 좌석 어디든지 앉아서 사용하시거나 앞쪽 운전석 조수석 쪽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브라켓이 있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장이 거의 딱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장에 살짝 걸리게 해두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와인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와인 잔들 걸 수 있는 랙까지 설치가 돼 있어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와인 잔을 수납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원하시는 물품들 넣고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더에이스의 핵심적인 공간인 드랍배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랍배드는 전동 드랍배드고요. 한번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동 드랍배드를 내려봤는데요. 드랍배드를 사용할 때 앞쪽에 시트를 뭔가 만져줘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불편할 수 있는데 크게 걸리는 부분 없이 바로 내려오는 부분 좋아 보이고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드랍배드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 입구 쪽에 제공되는데요. 이 사다리는 이렇게 펴서 위쪽으로 걸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걸어주시면 올라가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드랍배드에 올라와 봤습니다. 드랍배드는 높이가 70cm 정도 돼서
앉아서 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하지만 누웠을 때는 여유로운 공간이라서 공간은 상당히 잘 뽑혀 있는 것 같고요. 길이는 2m가 넘어서 키가 크신 분들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폭이 103cm 정도 되는데 싱글베드 사이즈가 100cm이기 때문에 싱글베드 사이즈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안전네트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 지금은 보여드리지 않겠고요. 앞쪽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쇼급쇼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내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납 공간들이 큰 수납 공간은 아니지만 작은 짐들 수납하시기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주무실 때 여기다가 뭐 물건을 올려놔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뭔가 물건을 올려놓고 충전을 한다고 하면 위쪽에 220V 단자나 시가잭 단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원 단자는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220V 단자, 시가잭 단자가 이 안쪽으로 있어서 머리맡에 놓고 핸드폰 충전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단자가 가능하다면 좀 저쪽으로 간다면 주무실 때 걸리지 않고 핸드폰 놓고 쓰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뒤쪽에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안전네트 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안전네트 쳐놓고 사용하시면 아이들도 이곳에서 자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드랍베드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7cm 정도 되고 세무 재질로 덮여 있는데요. 메모리폼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고탄성 스펀지 같은데 원하시는 분들 한번 누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중에 보여드릴 후면 침대는 좀 더 탄성이 있는 데 반해서 여기는 조금 쿠션감은 다르다는 거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랍베드를 내렸을 때 여기서 생활 가능한지 항상 궁금해하셔서 보여드리면 생활하시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더 X720의 주방은 기역자형 주방으로 생겨서 상당히 싱크대를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싱크볼도 한번 살펴보면 뚜껑을 열어줄 수 있고 상당히 넓고 깊은 수전이 있습니다. 국내 유저분들이 깊은 싱크볼을 많이 원하셔서 베른에서 정말 깊은 싱크볼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깊은 수전이라서 상당히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덮개를 두 개를 제공하고 있어서 필요시에 절반만 이렇게 열어놓고 설거지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좋아 보이고 사용하시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완전히 덮어두고 사용하시면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시는데 부족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타입이라서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뒤쪽에 이렇게 창이 있어서 환기시키시기에도 좋고 바로 위쪽으로 또 맥스팬이 있어서 환기시키실 수 있고요. 고급스럽게 아래쪽으로 간접 조명등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도 등들이 밝혀주고 있어서 주방의 전체적인 고급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 상부 수납함입니다. 수납함은 열어보면 두 개의 문이 달려있지만 안쪽으로는 이렇게 뚫려있는 방식이고요. 수납함 자체가 넓고 그리고 앞쪽에 물건도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봉으로 처리해둔 부분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아래쪽 수납함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쪽은 싱크볼 쪽이라서 안 열리고요. 밑에 쪽부터 살펴보면 깊이는 좀 깊지 않고 아래쪽부터는 좀 깊어지는데 총 3개의 수납함이 있고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 수납함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렇게 팬트리장이 있어서 식용유나 뭐 이런 것들 수납해놓고 사용하시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역자 주방 앞쪽으로도 수납함들이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식이고 총 4개의 수납함이 자리하고 있고 깊이나 높이 또한 충분하기 때문에 주방짐들 넣어놓고 사용하시기 부족함 없겠습니다. 주방공간 위쪽으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맥스팬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게 돼서 환기시키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테레어 에어컨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적용된 냉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레어사의 사일런트 8400H라는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요. 냉방과 난방 모두 가능한 모델인데 냉방 용량은 2.4kW, 난방 용량은 2.45kW입니다. 차량 전체적인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냉방 용량은 충분해 보이고 실제 베른에서도 더 X720을 출고하신 분들 중에 에어컨에 관련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은 없다고 하니까 충분한 사이즈의 냉방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방 시스템을 설명드린 김에 난방 시스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X720에는 총 두 대의 무시동 히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에바스페커의 D5와 D3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바스페커 D5 같은 경우에는 총 난방 용량이 5.5kW가 될 만큼 상당히 큰 용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D5는 이 차량에서는 바닥 난방과 온수를 위해서만 사용이 되고요. 총 난방 용량 3kW의 D3가 이 차량의 온풍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양급 모터홈들을 많이 리뷰를 하는데 난방 시스템에 있어서는 가장 부족함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사용하시는데 상당히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촬영을 하면서도 아래쪽에 바닥 난방을 켜놨을 때 정말 더워질 만큼 충분한 난방 용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방에 대해서는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방에서 중요한 가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쪽으로 SK매직이 20L 용량의 전자레인지가 있는데요. 모토홈에 많이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라서 부족함 없으실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149L 용량의 냉장고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위쪽에 냉장실이고 아래쪽에 냉동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도메틱이나 데포드가 아닌 프로스티라고 중국산 제품입니다. 충분한 사이즈의 냉장고라서 냉장고 사용하시는 데는 큰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방 뒤쪽으로 보시면 옷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바깥쪽이 거울 마감이 되어 있어서 옷건에서 한번 보실 때 상당히 좋아 보이고 고급스러운 마감이라서 참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옷장을 한번 열어보면 문을 열었을 때 LED등이 바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상당히 넓은 크기와 깊은 크기의 옷장이기 때문에 외투들 많이 수납하시는데도 부족함 없고, 안쪽으로 옷봉도 상당히 튼튼한 게 마련되어 있어서 옷장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짝 열었을 때 침실과 욕실 쪽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서 안쪽으로 각도가 제한되도록 만들어 놓은 경첩도 정말 많이 신경 써서 디자인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옷장 아래쪽으로 또 하나 큰 옷장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크고 깊은 사이즈의 수납함이라서 옷들 접어서 수납하시거나 할 때 넣어두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후면 침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침실 공간은 뒤쪽에 이렇게 사이드 코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국식에 많이 사용하는 코치맨 오라이언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유사한 형태의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침실 공간은 공간 분리가 되면 좋은데, 이런 코너베드를 쓰는 다른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커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커튼은 여기 수납함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앞쪽과 침실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면 침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길이는 187cm 정도 되고 폭은 130cm 정도 되는데요. 더블 베드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왕급 차량들이 킹 사이즈 베드보다 큰 경우도 있는데, 뒤쪽 침실이 더블 베드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라서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성인 두 분이 덩치만 크시지 않다면 두 분이서 같이 주무시기에는 부족함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을 앉았을 때 거주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앉았을 때 높이가 116cm 정도 돼서 앉아서 생활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실 뒤쪽에는 이렇게 판넬이 마감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뒤쪽에 공간이 있는데 220V 단자와 12V 시가잭이 있어서 주무실 때 핸드폰도 올려놓고 충전하실 때 놓고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런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 있는 독서등도 마련이 돼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뒤쪽으로 또 수납함이 두 개가 마련돼 있고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침실 공간 수납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분명히 좋은 부분인데요. 상당히 큰 사이즈의 유럽형 창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침실 발밑 쪽으로는 이렇게 TV가 들어갈 수 있는 TV장이 있는데요. 기본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빠져있는 상태고, 원하시는 경우에는 TV 설치하시면 침실에 누워서 TV 보시기에 좋은 부분이고, 아래쪽으로는 에바스페커 송풍구와 침실에 등 등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220V 단자도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침실 공간 위쪽으로는 이렇게 해키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주무실 때 별 보고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해키창 참 좋아한다는 이런 댓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누웠을 때 별 보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모토홈이나 썼을 때 상당히 만족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해키창이 있다는 것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침실 공간 옆으로는 이렇게 도어가 있는데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오시면 카세트 토일렛 변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더에이스720의 상징적인 부분인데요. 더에이스720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욕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토홈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욕조가 마련된 모토홈은 처음인데, 제가 상당히 덩치가 작지 않은 큰 사람인데 이렇게 혼자 앉았을 때 좀 굽히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성인 남성도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라서 아이들 씻기거나 놀기에 상당히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한 가지 아쉽다면 청소통의 크기가 조금만 더 컸다면 이 부분에 물을 채워서 쓸 때 물 걱정 없이 쓸 수 있겠지만, 조금 청소통이 작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캠핑장이나 이런 곳을 가게 되면 물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여기에 물 받아놓고 쓰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느껴질 거라 생각됩니다. 네, 샤워를 하게 되면 이 욕조 공간에서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성인 남성이 이렇게 몸을 돌렸을 때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서 제가 샤워를 한다면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이 차량에서 가장 아쉽다고 했던 것, 높이가 약간 낮다는 것이 계속해서 걸리게 되는데, 샤워실 높이 자체도 지금 183cm 정도 돼서 키
키가 크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실 때 머리에 약간의 간섭이 있을 것 같아서 드랍배드도 그렇고 전체적인 높이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공간을 쓰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샤워 커튼이 있어서 이렇게 물 튀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전도 여기 마련되어 있는데 더에이스 720에 맞게 전체적으로 고급진 수전이고, 그리고 욕실 공간에는 이렇게 옆에 창이 하나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시키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밖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면 샤워할 때 밖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이 창뿐만 아니라 위쪽으로 맥스팬이 또 마련되어 있어서 욕실 전체를 환기시키시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세면대가 있는데 세면대 자체가 너무 작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로 되어 있는 세면대라서 고급감은 확실히 있고요. 수전도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위쪽으로는 이렇게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건들 수납하시기에 부족함 없어서 공간 활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입문 옆쪽으로는 이렇게 컨트롤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체적 컨트롤부는 여기 있는데 아쉬운 것은 요즘에 모터홈들 같은 경우에는 큰 터치스크린이나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디스플레이에 띄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버튼 방식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이고, 옆으로는 에바 스펙커 D5와 D3의 컨트롤러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배터리 적상계 마련되어 있고 이 부분은 바닥 난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기는 청수 게이지 마련되어 있고 여기 있는 것이 전동 드랍배드 버튼이고요. 옆쪽으로는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하나는 청수 드레인, 하나 오수 드레인이라서 스위치를 올리시게 되면 청수통에 있는 물이나 오수통에 있는 물들을 자동으로 비워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부 밑으로는 이렇게 수납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부 열어보면 깊진 않지만 원하시는 물건들 수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공간입니다. 스티어링 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벤치마크 너무 아름답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 그리고 선택 관련된 버튼들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모든 버튼들이 비어 있는데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19 차대로 넘어오면서 각종 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빠져서 여기가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 텔레스코픽 기능이 적용돼 있어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스티어링 휠 높이나 각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계기판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속도 게이지, 우측으로 RPM 게이지 있고요. 가운데 트립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기존 319에는 더욱더 다양한 정보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으로는 깔끔한 계기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옆쪽으로는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라이트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데 오토라이트 적용되어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도어 쪽으로는 사이드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파워 윈도우 적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도어 쪽으로는 보시다시피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 열선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리뷰했던 그 어떤 차량보다 운전석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운데로 보시면 상단에는 4채널 어라운드 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 상시 후방 카메라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운행하시면서 뒤쪽 보시면서 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블랙박스인데 여기서 깜빡이를 넣었을 때 그쪽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옵션은 적용하시는 게 운행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액정이나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확실히 옵션이 좀 빠져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라디오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음악 들으실 수 있는 부분들 들어가 있는 부분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쪽으로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온도 설정하실 수 있고 통량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비상등 버튼, 그리고 에어컨 버튼, 각종 버튼들 앞쪽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컵홀더도 4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스타트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서 모터홈들 대부분은 키를 꽂아서 운행하는 방식인데 확실히 벤츠다운 고급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더에이스 720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더에이스 720은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라는 모터홈의 베이스 차량으로는 최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베이스 차량이 뛰어나다는 것이 상당한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2년형으로 오면서 519 차대로 바뀌게 되면서 뒤쪽에 복륜이 적용된 것도 차량의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베코 데일리 차체들 같은 경우에는 견인고리 장착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큰 용량의 견인고리 장착도 가능하고 에어서스와 그리고 오토레벨링 시스템까지 자유롭게 또 장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이 차량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도 7.2m 길이다 보니까 정말 넉넉한 공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레이아웃을 잘 구성을 해놔서 국내 유저분들이 좋아하는 넓
넓은 거실 공간을 가지고 있고 후면 침실 공간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드랍배드 자체도 괜찮은 것 같고요. 가구의 마감이라든지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들이 상당히 신경 써서 잘 만든 차량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 전체의 높이가 조금만 더 높아진다면 실내 거주성에 있어서 상당히 편해질 것 같은데 지금 차체 자체도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cm 정도만 위로 높여서 차체를 제작한다면 드랍배드 사용이나 화장실 사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다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분명히 1억 후반대의 차량에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에이스 720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많은 차량들 보실 텐데요. 분명히 이 차량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직접 오셔서 둘러보시면 이 차량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짧지 않았던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